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소설가 서머셋 몸의 에드워드 버나드의 타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머셋 몸은 국적은 영국이지만 출생은 1874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고 수식 없는 간결한 문세가 특징이며 세계 곳곳을 배경으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돋보이는 작품을 썼습니다. 대표작으로 인간의 굴레, 달과 육펜스, 면도날 등이 있습니다. 본 작품 에드워드 버나드의 타락은 문명사회의 무력과 투쟁이 얼마나 부질없는 허상이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생활과 자연과 더불어 자유를 즐길 수 있는 것임을 타이티 섬의 수려한 경관을 중심으로 펼쳐 보여줍니다. 그럼 작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에드워드 버나드의 타락. 지연이 서머셋 몸. 베이트만 헌터는 잠을 설친 채 아침을 맞이했다. 타이티 섬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배 안에서의 2주 동안 그는 뭐라고 보고해야 좋을지 골똘히 생각해왔다. 또 기차 안에서의 사흘간도 보고할 때의 말을 되풀이 연습했다. 그런데도 앞으로 두세 시간이면 시카고에 닿을 텐데 이제 와서 자신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의 양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단히 감수성이 예민했다. 지금도 이 양심이 가만히지를 않았다. 과연 자신은 힘이 미치는 한 최선을 다했을까? 아니, 힘이 미치는 이상으로 노력을 했어야 했다. 자신의 이해에 깊은 관계가 있는 그 일을 처리하는 마당에 있어 자기는 자기 입장이란 희생을 취하기보다는 자신의 이해 쪽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자기 희생이란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라고 상상하고 있었던 만큼 막상 실제에 부딪혔을 때 실행할 수 없었다는 환멸감을 자아냈다. 지금의 그의 심정은 마치 어느 사슴가가 사역을 떠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상적인 집을 세워주었는데도 결국은 그것이 유리한 투자가 된 사실을 깨달았을 때와 같았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푼 선행이었지만 뜻밖에도 10분의 1이 돌아온 사실에 대해 그는 내심 기쁨을 금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양심에 비추어 보아 전혀 뒷맛이 개운치 않다고밖에 할 수 없었다. 베이트만 헌터는 자신은 조금도 숨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보고를 하게 되니 이사벨 롱스텝의 저 냉정한 파르무례한 눈으로 가만히 응시를 당한다면 얼마나 태연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이사벨의 눈은 무언가를 탐지하는 데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속일 수가 없다. 그녀는 남을 평가할 때 타고난 엄격한 도덕감으로 측량한다. 그리고 그녀의 까다로운 신조와 반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싸늘한 침묵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 세상에 이처럼 무서운 비난은 다시 없다. 그녀의 재판 앞에서는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일단 뜻을 결정하면 그만으로 그녀는 절대로 그것을 철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베이트만은 그대로의 그녀이기를 바랐다. 그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긍지높게 머리를 바싹 들고 훌쩍 키가 큰 그런 몸매의 아름다움이 아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에 더 마음이 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는 진실됨이 있었다. 완고하게도 명예를 존중하는 점이 있었다.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주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미국 여성의 가장 뛰어난 소질을 전부 몸에 지니고 있다고 베이트만은 생각했다. 아니, 미국 여성의 전형이라는 것만이 아니다.
그녀의 세련된 아름다움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녀가 성장한 환경이 있고서야 비로소 자라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을 길러낼 수 있는 도시는 온 세계에서 시카고뿐이다 라고 베이트만은 믿고 있었다. 베이트만의 보고가 그녀의 긍지를 상하게 하리라고 생각하자 그의 마음은 괴로웠다. 그리고 이런 함정에 자기를 빠뜨린 에드워드 버나드를 생각하자 화가 치밀었다. 아무튼 이렁저렁 하는 사이에 시카고 시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잿빛 건물이 즐비한 긴 거리가 눈에 들어오자 베이트만의 가슴은 뛰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번잡한 도로, 복잡한 자동차의 왕래, 소음, 스테이트랑 워버쉬의 큰 거리를 생각하자 베이트만은 얼른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아,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를 고향으로 가시다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샌프란시스코는 시골 티가 나고 뉴욕은 맥이 빠져 있다. 미국의 장래는 첫째 그 경제발전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지리상의 위치로 보나 시민의 정신적인 섬으로 보나 시카고야말로 미국의 실질적인 수도가 될 운명을 지니고 있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시카고는 틀림없이 세계 최대의 도시로 발전할 거야. 베이트만은 플랫폼에 내렸었을 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아버지가 역까지 마중을 나와주었다. 두 사람은 기뻐하며 악수를 나누고 나란히 역을 나섰다. 부자가 모두 큰 키였고 늘씬한 체구에 얼굴 모습도 빼어났으며 10번 입술을 하고 있었다. 헌터씨의 자동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아들이 사랑스럽게 기쁜 듯이 거리를 둘러보자 헌터씨는 말했다. 돌아와서 기쁘니? 기쁘고 말고요. 하고 베이트만은 말했다. 그의 눈은 어지러운 바깥 풍경을 정신없이 훑어보고 있었다. 내가 가 있었던 남쪽의 섬보다는 다소 붐비지? 하고 헌터씨는 웃었다. 어때? 그쪽은 마음에 들든? 뭐니뭐니 해도 시카고가 좋아요. 하고 베이트만은 대답했다. 에드워드 버나드를 데려오지 못했구나. 네. 어떻게 지내고 있더냐? 잠시 동안 베이트만은 잠자코 있었다. 그의 균형 잡힌 감수성이 예민한 얼굴은 순간 흐렸다. 간신히 대답했다. 그 친구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아. 오늘은 내 어머니가 꽤나 기뻐할 거야. 그들의 차는 혼잡한 환상 도로를 빠져 옅고 굉장한 저택 앞에서 멈추었다. 르와르 강변의 고성을 완전히 본뜬 건물로 수년 전에 헌터 씨가 자기의 저택으로서 세운 것이다. 베이트만은 자기 방에서 혼자가 되자 곧 전화를 들고 번호를 돌렸다. 저쪽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은 뛰었다. 안녕, 이사벨. 그는 쾌활하게 말했다. 안녕, 베이크만. 어떻게 나란 것을 단번에 알았지? 뭐, 당신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그다지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젠 걸려올 때가 되었는데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별일 없으시면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시지 않겠어요? 별일이 있을 리가 없지요. 틀림없이 뉴스가 가득하겠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불안이 담긴 듯 했다. 그럼요. 하고 베이트만은 대답했다. 그럼 오늘 밤에 들려주세요. 네. 안녕. 이사벨은 전화를 끊었다. 실로 이사벨다운 태도였다. 이처럼 그녀가 중대한 보고를 들어야 할 때인데도 몇 시간이고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며 참고 기다리다니. 하지만 베이트만은 이사벨의 자제심에는 실로 훌륭한 어연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는 베이트만과 이사벨 외에 이사벨의 부모님이 같이 했다. 이사벨이 식탁에서의 대화를 세련된 잡담으로 유도하고 있음을 베이트만은 가만히 관찰하고 있었다. 후작 부인이라면 길러틴의 그림자에 떨면서도 아마 지금의 이사벨처럼 내일 없는 오늘의 자잘한 사건들을 얘기했을 것이다. 이사벨의 세련된 눈, 코, 귀족적으로 얇은 윗입술, 풍성한 금발이 다시 베이트만으로 하여금 후작 부인을 연상케 했다. 그녀의 혈관 속에 시카고 제일의 고귀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가령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일이라 해도 언뜻 보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의심에 틀림없었다. 식당이 또한 이사벨의 연약한 아름다움을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액자 같은 역할을 했다. 이 집은 베니스의 대운하 근처에 있는 궁전을 모방한 것으로 실내 장식은 이사벨이 영국인 전문가를 초빙해서 루이 15세 시대의 스타일로 꾸미게 했다. 일찍이 화려했던 왕조의 이름과 연결된 우아한 장식 덕분에 더 은근한 맛을 풍길 수 있었다. 이사벨은 교양이 깊었고 그녀의 회화는 아무리 가벼운 어조로 말하더라도 결코 경박하게 들리지 않았다. 이사벨은 그날 오후 어머니와 함께 갔던 비공개 음악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강당에서 있은 영국 시인의 강연이랑 정치 현상, 그녀의 아버지가 최근 뉴욕에서 5만 달러에 사들인 16, 17세기 거장의 그림 등을 얘기했다. 이사벨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은 즐거웠다. 다시 문명 세계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지금 높은 교양과 고귀한 분위기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아무리 억제하려 해도 완강히 설레기만 하던 마음속의 어떤 목소리가 비로소 가라앉았다. 좋군요. 시카고에 돌아오니. 그렁저렁 하는 사이에 식사는 끝났다. 모두가 식당을 났을 때 이사벨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베이트만을 내 방으로 안내하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마 하고 롱스텝 부인은 대답했다. 아빠와 나는 마담 듀바리의 방에 있을 테니 얘기가 끝나면 와요. 이사벨은 앞장서서 2층 자기 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이 방은 베이트만에게 그리운 추억이 많았다. 완전히 알고 있는 셈인데도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문득 환희의 탄성이 터져나옴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오늘도 그랬다. 이사벨은 침착하고 진지한 눈길로 베이트만의 얼굴을 보았다. 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야 좋을지. 에드워드 버나드는 돌아온댔어요? 아니요. 두 사람은 베이트만이 다시 입을 열기까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베이트만이 꺼내려는 얘기는 실로 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성장이 좋은 그녀의 귀에는 상당히 듣기 거북하리라고 생각하는 얘기도 있었다. 베이트만은 그런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일의 시초는 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사벨 롱스텝을 사교계에 소개하기 위한 모임에서 아직 대학생이었던 베이트만과 에드워드가 이사벨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된다. 이사벨이 아직 어리고 두 사람이 꺽다리 소년이었던 시절부터 세 사람은 서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사벨은 교육의 마지막 정리를 위해 2년 동안 유럽에 가 있었다. 그녀가 돌아와서 다시 교제가 시작되었을 때 두 청년은 그녀가 너무도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에 놀라움에 눈이 둥그레졌다. 두 사람 다 이사벨에게 열중하고 말았다. 하지만 베이트만은 이사벨의 눈이 에드워드에게만 향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에드워드에게 헌신적인 우정을 갖고 있었으므로 자기의 사랑을 체념하고
두 사람의 조언 말동무의 위치를 자청했다. 물론 실련의 아픔도 맛보았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두 사람의 우정에 금이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 그 자신의 심정은 조금도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6개월 후 연인들은 약혼을 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너무 이름으로 이사벨의 아버지는 적어도 에드워드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때까지 1년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도 베이트만은 그해 겨울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겨울이 지나가면 이사벨과 에드워드는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 댄스, 연극, 허물없는 집회 등이 바쁠 만큼 많은 겨울이었다. 베이트만은 항상 연인들의 충실한 버스로서 반드시 참석하곤 했다. 전과 조금도 변함없이 이사벨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제 곧 내 친구의 아내가 될 사람임을 알고 있어도 그녀의 미소, 그녀가 걸어오는 밝은 대화, 그녀가 호의를 기울여주고 있다는 확신, 어느 것 하나 베이트만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것은 없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행복을 질투하지 않는 자기는 행복한 녀석이다 라고 오히려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대은행이 파산한 것이다. 그래서의 공황이 덮친 것이다. 에드워드 버나드의 아버지는 일시에 몰락하고 말았다. 그는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었음을 알리고는 저녁 식사 후 자기의 서재에서 권총 자살을 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에드워드 버나드는 피로하고 창백한 얼굴로 이사벨을 찾아와 약혼을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말을 듣자 그녀는 그의 목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고정해요. 헤어지기 더욱 괴로워질 뿐이니까. 하고 에드워드는 말했다. 이제 와서 당신과 헤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결혼해 달란 말을 할 수 있겠소? 전혀 희망이 없어요. 당신 아버지께서 결혼을 허락지 않으실 거요. 난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런 게 문제 아니에요.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에드워드는 자신의 계획을 들려주었다. 우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의 집과 친했던 조지 브라운 슈미트가 얼마 전에 에드워드를 자기네 회사에 채용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태평양 제도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태양의 여러 숨에 대리숨을 갖고 있었다. 브라운 시미터 씨는 에드워드를 한두 해 동안 타이티 숨에 파견하면 미나의 지배인 아래서 복잡한 상업을 전부 배울 수가 있을 것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시카고로 전근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좋은 찬스는 다시 없었다. 에드워드가 설명을 끝내자 이사벨의 표정은 밝아졌다. 당신은 바보군요. 어째서 아까는 그런 말을 해서 나를 슬프게 했지요? 이 말을 듣고 에드워드의 얼굴은 빛나고 눈이 번쩍했다. 이사벨, 설마 당신은 그때까지 나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겠지? 당신에게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하고 이사벨은 미소 지었다. 아니, 웃지 말아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요. 2년이나 헤어져 있게 될지도 몰라요. 걱정 않으셔도 좋아요. 에드워드,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돌아오시면 그때 결혼해요. 에드워드를 채용한 사람은 무슨 일에서나 우물쭈물 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질이어서 만일 자네가 일을 하고 싶거든 내주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떠나주게 라고 말했다. 에드워드는 마지막 밤을 이사벨과 함께 지냈다. 저녁 식사 후의 일이었다. 롱스텝 씨가 잠깐 할 얘기가 있다며 에드워드를 기견실로 데리고 갔다.
이미 롱스텝 씨는 딸의 입을 통해 들은 그들의 계획을 기꺼이 승낙하고 있었다. 이제 새삼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롱스텝 씨가 어색한 듯이 우물쭈물하는 것을 보고 에드워드는 적지 않이 어아했다. 말을 망설이고 있었고 종잡을 수 없는 얘기만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내뱉듯이 말했다. 아놀드 잭슨을 알고 있겠지? 하고 이마에 여덟 팔자를 그리며 에드워드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말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에드워드는 잠시 주저하고 있었다. 물론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타고난 솔직한 성질이 네, 압니다 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네, 압니다. 하지만 꽤 오래전의 일이라서 크게 관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카고에 살면서 아놀드 잭슨을 모르는 사람이란 그리 흔하지 않지 하고 롱스텝 씨는 씁쓸하게 말했다. 만일 그런 인간이 있다 해도 기꺼이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주위에 얼마든지 있지. 아놀드 잭슨이란 자는 내 처남이란 것을 알고 있었던가? 네,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 버나드는 대답했다. 물론 우리들은 그사와 이미 오래전부터 인연을 끊고는 있지만 그는 자유의 몸이 되기 무섭게 해외로 나갔어요. 나라에서도 그와 인연을 끊게 되어 한시름 놓았겠지. 그는 타이티슴에서 살고 있는 모양이야. 내가 자네에게 충고를 해두고 싶은 것은 그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일세. 하지만 만일 그의 소문이라도 들었을 때는 알려준다면 집사람도 나도 고맙겠네만 하고 일어섰다. 내가 하고자 한 말은 이뿐이야. 자, 이젠 여자들이 있는 방으로 가고 싶기도 할 테니까. 어느 가정에서고 친척 중에 대개 한 사람쯤은 만일 세상이 용납한다면 버리고 싶을 정도의 골칫거리가 있는 법이다. 그자의 행동도 그가 죽은 뒤 한두 세대가 지난 덕분에 오히려 지금은 로맨틱하게 각색되어 있다면 그 가족은 그래도 행복한 편이다. 그러나 그가 아직 살아있고 그 죄의 정도도 고작해야 알코올 중독이거나 방랑벽 정도라면 자업자득이란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리 대범하게 봐주려 해도 그게 그리 쉽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들이 취할 길은 오직 한 가지, 침묵을 지키는 것뿐이다. 롱스텝가의 사람들이 아놀드 잭슨에 대해 취한 길도 이것이었다. 아놀드의 아자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전에 그가 살았던 거리조차 지나다니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롱스텝가의 사람들은 근본이 친절했기 때문에 아놀드의 악행 때문에 그 처자까지 괴로운 입장에 놓이는 것을 버려둘 수 없어 오랫동안 그들을 부양해 왔으나 반드시 유럽에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아놀드 잭슨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깡그리 없애버리려고 롱스텝가의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저 스캔들이 돌발하여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당시와 다름없이 지금도 아놀드 사건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롱스텝가의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놀드 잭슨만큼 가족을 울리는 골칫거리도 적지 않았다. 그는 유복한 은행가로, 교회에서는 명사여 박예가로 통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것도 가문이 좋다는 원인에서만은 아니었다. 그의 혈관에는 시카고 명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진실된 성격 탓이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기란 죄명 아래 구속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재판 결과 명백해진 그의 부정은 한때의 실수로 보아넘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중히 계획된 사실을 알았다. 아놀드 잭슨은 악당이었던 것이다. 그가 7년 언도를 받고 형무소로 넘어갔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두 연인은 마지막 밤도 끝나려 할 때 서로 변함없는 애정을 되풀이 맹세했다. 이사벨은 울면서도 에드워드의 뜨거운 애정이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다소 위안을 받았다. 그때 이사벨의 심정은 복잡했다. 에드워드와 헤어지는 것은 괴로웠지만 한편 에드워드로부터 이토록 뜨거운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그지없이 기뻤다. 이것은 지금부터 2년 전의 일이다. 그 이후로 에드워드는 편이 있을 때마다 이사벨에게 편지를 썼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뿐이었으므로 전부에서 24통인 셈이지만 그는 편지도 연인다운 애정이 담겨있지 않은 것은 없었다. 솔직했고 애정이 깃들어 있었으며 때로는 재미있었고 특히 최근의 편지는 그랬다. 그리고 상냥한 마음이 넘쳐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향수병에 걸려있었는 듯 시카고로 이사벨에게로 돌아가고 싶다고만 쉬어 있었다. 그래서 이사벨은 다소 걱정이 되어 부디 참고 견디세요 하고 편지를 써 보냈다. 모처럼의 기회를 팽개치고 돌아오지나 않을까 하고 이사벨은 걱정했다. 연인의 인내력 결핍을 바라지 않았다. 이사벨은 다음 구절을 인용하여 편지를 썼다. 높은 덕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생각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야 이토록 사모할 리 없는 것을. 얼마 후 에드워드도 그 지방에 익숙해진 듯 그리고 이 버려진 세계의 끝에 미국식 방법을 끌어들이려 차츰 열을 올리는 듯 해서 이사벨은 무척 기뻤다. 그러나 이사벨은 에드워드의 기질을 잘 알고 있었다. 그해 연말이 그의 임기로서의 최단 기간에 해당하므로 만일 돌아오겠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만료해볼 작정이었다. 오히려 철저하게 상업을 배워가지고 오는 편이 낫다. 그리고 1년간을 서로 참을 수 있다면 다음 1년도 못 기다릴 리가 없다. 이사벨은 이 얘기를 몇 번이고 베이트만 헌터와 나누었다. 그는 어떤 경우에서도 가장 잘 이해해주는 벗이었다. 에드워드가 떠난 뒤의 수일간 만일 베이트만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이사벨은 생각했다. 두 사람 다 에드워드의 장래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그해 연말이 되어도 에드워드는 돌아오고 싶다는 뜻을 비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사벨은 마음을 놓았다. 그이 대견하지요? 하고 이사벨은 베이트만에게 말했다. 그는 뼛속까지 대견한 친구예요. 드러내서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이는 그쪽 생활이 싫은가 보아요. 하지만 그이가 참고 견디려는 것은... 이사벨은 얼굴을 붉혔다. 베이트만은 진정이 담긴 미소를 띠면서 이사벨의 말끝을 받아 말했다. 에드워드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과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고 이사벨은 말했다. 좋은 분이에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도 좋은 분일까? 이었고 2년째도 지나고 여전히 이사벨은 매달 에드워드로부터 편지를 받고는 있었지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게끔 되었다. 에드워드는 귀국에 대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마치 타이티 숲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버린 것 같았다. 뿌리를 내린 것뿐이라면 또 몰라도 마치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듯 했다. 이사벨에게는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에드워드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몇 번이나 그야말로 한자 한자를 새겨서 읽어보고 이사벨은 깜짝 놀랐다. 전에 읽었을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편지는 도중에서 변화가 일어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편지는 첫 편지와 전혀 다름없이 상냥한 마음으로 가득했다.
애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언가가 달랐다. 이사벨은 편지 속 어딘가에 유머스러운 어조가 없는가 하고 의심했다. 여자들은 유머 같은 허황된 것은 본능적으로 믿지 않는다. 이사벨도 그 예외일 수는 없었다. 마침내 이사벨은 편지 속에 경박한 어조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사벨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오는 에드워드와 옛날의 에드워드가 정말 같은 사람일까? 아무래도 의심스러웠다. 어느 날 오후 타이티슴에서 편지가 도착한 다음 날이었지만 이사벨은 베이토만과 함께 드라이브를 했다. 베이토만은 이사벨에게 물었다. 에드워드는 떠나겠다고 말해왔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 조금도 없어요. 당신에게 무슨 소식이라도 없었을까 하고 생각한 참이에요. 아무것도 나에게는. 그이는 늘 그렇게 시간관념이 없어요. 하고 이사벨은 웃었다. 만일 못하면 다음에 편지 내실 때 도대체 언제쯤 돌아올 생각인지 물어봐 주시지 않겠어요? 그때의 이사벨의 태도는 자연스러웠지만 베이트만은 그 부탁이 무리하게 하는 청임을 깨달았다. 이것은 베이트만의 감수성이 대단히 예민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가볍게 웃었다. 네, 물어봐 드리죠. 도대체 그 친구는 무슨 꿍꿍이 속일까? 그리고 며칠 뒤 이사벨은 다시 베이트만과 만났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음을 깨달았다. 에드워드가 시카고를 떠난 뒤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고 있었다. 둘 다 에드워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멀리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기꺼이 귀를 기울여 줄 상대를 찾곤 했던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은 자주자주 만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사벨은 베이트만의 어떤 표정도 놓치지 않았다. 이젠 일단 이사벨의 날카로운 직감에 간파되고 나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우겨도 소용이 없었다. 문득 이사벨은 베이트만의 개운치 않은 표정이 에드워드와 관계가 있음을 느끼고 어떻게든 베이트만으로 하여금 털어놓게 하기까지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털어놓고 말았다. 실은 다른 데서 들은 얘긴데 에드워드는 지금 브라운 시미트 씨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어제 브라운 시미터 씨를 만났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요. 벌써 한 1년 전부터 그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다니 이상해요. 베이트만은 망설였지만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버린 이상 나머지도 잠자코 있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걸 말하기는 참으로 어색했다. 목이 잘린 모양이에요. 어머, 도대체 어쩌다가? 회사 측에서도 한두 번은 충고를 했지만 마침내 해고를 선언하고 말했대요. 회사 측의 말로는 에드워드가 게으름뱅이어서 일을 하지 않는답니다. 에드워드가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어서 베이트만은 이사벨이 울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만 이사벨의 손을 더없석 잡고 말았다. 아, 이사벨,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당신이 울면 나도 괴로워요. 이사벨은 충격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잡힌 손을 빼려고도 하지 않았다. 베이트만은 이사벨을 위로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 일 마치 여우한테 홀린 것 같죠. 전혀 에드워드답지 않아요. 나는 틀림없이 무언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 동안 이사벨은 아무 말도 없다가 주저주저 말했다. 요즘 그의 편지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하고 이사벨은 얼굴을 돌리며 물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고여 있었다. 베이트만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했다. 네, 전과는 좀 다른 것 같더군요. 그는 긍정했다.
옛날에 내가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높은 이상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그래요,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다고나 할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벨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틀림없이 당신의 편지에 대한 회답에서 언제 돌아올지 알려올 테니까 그걸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어요. 다음 편지가 두 사람에게 도착했다. 돌아온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쓴 것은 아직 베이트만의 문의 편지를 읽지 않았을 때이므로 틀림없이 이 다음 편지에 그에 대한 해답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 편지가 왔다. 베이트만은 방금 받은 에드워드의 편지를 들고 이사벨에게로 갔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사벨은 그가 당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사벨은 그 편지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입을 꼭 다물고 다시 읽었다. 꽤 묘한 편지군요. 하고 견현은 말했다. 무슨 속셈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나를 놀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요. 하고 베이트만은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그렇게도 생각되는군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죠. 틀림없이 전혀 에드워드답지 않아요. 온다 안 온다는 말도 없어요. 만일 내가 이토록 그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 틀림없이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이때 베이트만은 오후 내내 자기의 머릿속에서 짜고 있었던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가 창설하는 회사에서 현재 그도 중책을 맡고 활동 중이지만 이 회사는 여러 종류의 모터로 움직이는 차를 제조하고 있으며 대리점을 호놀룰루 시드니 웰링턴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다. 베이트만은 매니저로 파견될 사람 대신에 자신이 갈 것을 제의했다. 그렇게 되면 돌아오는 길에 타이티슴에 들릴 수가 있다. 아니 사실 웰링턴에서 돌아올 때는 실로도 타이티슴에 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에드워드를 만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음에 틀림없어요. 내가 가서 확인해 보죠. 그게 제일 좋겠어요. 어머 베이트만,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도 좋으신 분이세요? 어쩌면 그렇게도 친절하실까요? 하고 이사벨은 감격해서 소리쳤다. 그거야 뻔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당신의 행복이에요, 이사벨. 이사벨은 베이트만을 쳐다보며 두 손을 내밀었다. 좋은 분이군요. 당신 같은 분은 이 세상에 둘도 없어요. 뭐라고 감사해야 좋을까요? 감사 따위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의 힘이 될 것을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이사벨은 눈을 내리깔고 뺨을 조금 붉혔다. 이사벨은 베이트만과는 너무 친했기 때문에 베이트만이 호남자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베이트만은 에드워드만큼 키가 크고 좋은 체격을 하고 있었다. 베이트만은 머리는 검고 살결은 희었지만 에드워드는 붉은 편이었다. 베이트만이 이사벨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이사벨도 알고 있었고 감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베이트만에 대해 상냥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앞서 베이트만 헌터가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실은 이 여행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저쪽 볼일을 뜻밖에도 오래 끌었기 때문에 그동안 베이트만은 두 벗에 관해서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결국 그가 상상컨대 에드워드가 귀국을 끌이고 있는 것도 그리 대단한 이유일 수는 없고 아마 그의 자존심이 열애하고 있는 사람을 아내로 맡기 전에 한몫 단단히 벌려고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런 자존심은 설득해서 버리게끔 해야 한다. 이사벨은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에드워드는 나와 함께 시카고로 돌아가 곧 이사벨과 결혼을 해야 한다. 우리 회사에도 알맞은 자리가 발견되겠지.
베이트만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으면서도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앞날을 생각하며 가슴 부풀어 있었다. 자기는 에드워드와 이사벨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대부가 되자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두 사람이 다 죽고 나면 이사벨의 딸을 향해 나는 너의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다. 그때의 광경을 역력히 떠올렸을 때 베이트만의 눈은 눈물에 젖었다. 에드워드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도착을 알리는 전보도 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타이티슘에 닿았을 때도 여인숙의 아들이란 청년에게 호텔 꽃집까지 안내를 정했다. 에드워드는 설마 내가 타이티슘을 찾아 올리는 만무하니까 그의 사무실로 베이트만이 들어서는 것을 보면 아마 기절초풍을 하겠지. 베이트만은 이렇게 생각하고 쿡쿡 웃었다. 그건 그렇다 하고 베이트만은 함께 걷고 있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에드워드 버나드 씨는 지금 어디에 있지요? 버나드? 하고 젊은이는 말했다. 들은 듯한 이름이기는 합니다만 미국 사람으로 키가 크고 얇은 갈색 머리에 눈은 파랗고 이 섬에서 2년 이상 산 사람인데요. 아, 네. 그 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잭슨 씨의 조카지요? 누구의 조카라고요? 아놀드 잭슨 씨요. 아니, 그런 사람을 묻는 게 아니에요. 하고 베이트만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베이트만은 놀랐다. 그처럼 세상에 알려져 있는 아놀드 잭슨이 고소를 당했을 당시의 불명예 쓰는 이름을 그대로 쓴다는 것이 우스웠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조카로 통하는 인물이란 또 어떤 자일까? 베이트만은 짐작도 가지 않았다. 롱스텝 부인은 아놀드 잭슨의 유일한 누님으로서 달리 형제는 없을 터이었다. 베이트만과 나란히 걷고 있는 청년은 영어로 마구 찌꺼려댔다. 어딘가 외국인다운 사투리가 섞여 있어서 베이트만은 곁눈질로 청년의 얼굴을 보았다. 아까까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남자에게는 토착민의 피가 섞여 있었다. 베이트만의 태도는 자신도 모르게 다소 거만해졌다. 이었고 두 사람은 호텔에 도착했다. 방을 정하자 베이트만은 브라운 쉬미터 상회로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건물은 얕은 바다를 따라 난 길가에 있었다. 8일간이나 항해를 나고 난 뒤이므로 대지를 밟는 기쁨을 맛보려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길을 천천히 걸어 바닷가로 나왔다. 건물을 찾아내 명함을 제시하며 매니저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이었고 안내되어 반은 점포고 반은 창고로 되어 있는 천장이 높은 흙간 같은 방을 지나 사무실로 들어갔다. 뚱뚱하고 대머리인 데다 안경을 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에드워드 버나드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얼마 동안 근무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 글쎄요. 어디에 있는지. 그래도 그 사람은 브라운 시미터 씨의 특별 추천장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브라운 시미터 씨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 뚱뚱한 남자는 날카롭고 의심적인 시선으로 베이트만을 보았다. 그리고 창고에서 일하는 한 사람에게 소리쳤다. 어이, 헨리, 버나드는 지금 어디 있어? 알고 있나? 카메론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나 보아요. 움직이지 않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뚱뚱한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나가다가 왼쪽으로 구부러져 3분쯤 가면 카메론의 점포가 있습니다. 베이트만은 말을 할까 말까 잠시 망설였다. 실은 에드워드 버나드는 내 친구입니다. 그가 브라운 시미터 상회를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뚱뚱한 남자는 베이트만을 빤히 바라보았다. 두 눈은 차츰 작아져서 바늘 끝처럼 되었다. 베이트만은 어색해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브라운 슈미터 상해와 에드워드 버나드와는 의견 차이가 있었겠죠. 베이트만은 이 남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일었었다. 그리고는 실례했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베이트만은 묘한 뒷맛을 느꼈다. 방금 만난 그 남자는 할 말을 잔뜩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말하려 하지 않았다. 가르쳐준 방향으로 가니 곧 카메론의 가게 앞에 나섰다. 상점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상점은 여러 채가 있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우선 눈에 띄는 한 남자, 셔츠 바람으로 상품인 천의 길이를 재고 있는 남자, 그가 에드워드였다. 에드워드가 그처럼 천한 일을 하고 있음을 보고 베이트만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베이트만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에드워드는 얼굴을 들고 베이트만임을 알자 뜻밖의 기쁨에 환성을 올렸다. 베이트만 아닌가? 여기서 자네를 만나다니 전혀 뜻밖이구나. 에드워드는 카운터 너머로 팔을 뻗어 베이트만의 손을 꽉 잡았다. 에드워드의 태도에는 조금도 어색함이 없었다. 오히려 어색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은 베이트만이었다. 이 짐을 싸야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퍽 익숙한 솜씨로 천을 잘라 접어 싸고는 피부가 검은 손님에게 그것을 건네주었다. 회계에 가서 지불해 주십시오. 하고 에드워드는 웃음을 띠고 눈을 빛내며 베이트만에게 돌아섰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런 데를 다 왔지? 아무튼 잘 왔어. 앉아서 좀 쉬게. 이런 데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내 호텔로 가지 않겠나? 빠져나갈 수 있지? 안 될 거라고 의심하면서도 베이트만은 덧붙였다. 물론 빠져나갈 수 있지. 타이티스는 뭐 그리 까다롭지 않아요. 에드워드는 맞은편의 중국인에게 소리쳤다. 아링, 보스가 돌아오거든 미국에서 친구가 와서 한장 걸치러 갔다고 해주게. 그랴 하고 중국인은 씩 웃었다. 에드워드는 아무렇게나 웃옷을 꿰어입고 모자를 쓰고 베이트만과 함께 가게를 나섰다. 베이트만은 농담삼아 웃으며 자네가 3야드 반의 싸구려 목면을 지저분한 금둥이에게 팔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하고 말했다. 브라운 시미트한테서 쫓겨났잖아. 거기다 일이야 이거나 저거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에드워드의 꾸밈없는 태도가 실로 의외였다. 하지만 이 이상 깊이 파고드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런 데 있었댔자 돈은 안 모일걸 하고 다시 꼬집듯이 말했다. 안 모이겠지. 하지만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어. 그것으로 좋게. 2년 전의 자네라면 아마 그걸로 만족하지는 않았을걸. 나이를 먹을수록 영리해지는 거야 하고 에드워드는 명랑하게 대답했다. 베이트만은 에드워드를 흘끔 보았다. 에드워드는 다 낡은 흰 삼베옷을 입고 있었다. 아무리 봐준데도 청결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토인들이 만든 큰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옛날보다도 여유이고 까맣고 그럽고 씩씩하기는 전보다 더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뭔가 베이트만을 난처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럼거리에도 그전과는 다른 경쾌함이 있었고 그동안 소탈했고 특별한 원인도 없이 쾌활했다. 그런 것이 나쁘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베이트만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저처럼 즐거워하는 걸 보니 아마 무슨 일이 있나 보군 하고 베이트만은 생각했다. 두 사람은 호텔에 닿아 테라스에 앉았다. 중국인 종업원이 칵테일을 날라왔다. 에드워드는 시카고의 뉴스를 모조리 듣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의 소식을 한꺼번에 물었다. 에드워드가 궁금해하는 태도는 극히 자연스러웠고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 알고 싶다는 욕구는 어느 화제에 대해서도 그 정도가 똑같았다. 자네 어르신네는 어떠하신가? 라고 물을 때도 이사벨은 지금 뭐라고 있지? 라고 물을 때도 같은 정도의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사벨의 얘기를 해도 조금도 어색해 하지 않았다. 약혼녀라기보다 노예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식이다. 베이트만은 에드워드가 한 말의 진위를 이해하려고 분석하는 동안에 어느새 화제는 베이트만의 사업과 베이트만의 아버지가 최근에 세운 빌딩으로 옮겨지고 말았다. 베이트만은 어떻게 하든 화제를 다시 이사벨에게로 돌려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때 에드워드가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 남자는 테라스에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왔으나 베이트만은 돌아앉아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이리 와서 앉으세요 하고 에드워드는 쾌활하게 말했다. 그 남자는 두 사람 곁으로 왔다. 모처 키가 크고 여윈 체격이었다. 흰 삼베 옷을 입고 있었고 보기 좋은 흰머리는 곱슬곱슬했다. 얼굴은 갸름했다. 커다란 매부리 코, 아름답고 표정이 풍부한 입술. 중마고인 베이트만 헌터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고 에드워드는 말했다. 끊임없이 입술 위에 미소의 물결이 인다. 이거 좋은 데서 뵙게 되었습니다. 헌터 씨의 엄친과는 옛날에 교제가 있었지요. 낯선 남자는 손을 내밀어 베이트만의 손을 정답게 꽉 잡았다. 그때야 비로소 에드워드는 그 남자의 이름을 베이트만에게 알려주었다. 아놀드 잭슨 씨야. 베이트만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손이 싸늘해짐을 느꼈다. 이자가 저 위선자인가? 이자가 저 범죄자인가? 베이트만은 뭐라고 해야 좋을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마음의 동요를 감추려고 했다. 아놀드 잭슨은 눈으로 미소하면서 베이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이름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요? 베이트만은 그렇다고 해야 좋을지 아니라고 해야 좋을지 망설이고 있었다. 더구나 난처한 것은 잭슨도 에드워드도 베이트만의 딱한 입장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타이티슴에 있는 동안 되도록이면 만나지 않기를 바랐던 그 남자와 억지로 인사를 나누게 된 것도 불쾌한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 더욱 기가 막혔다. 아니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너무 성급했는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잭슨은 여유를 주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은 롱스텝과와는 친하지요? 메어리 롱스텝은 내 누이입니다. 그래서 베이트만은 도대체 아놀드 잭슨은 저 시카고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추악한 스캔들을 내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하지만 그때 잭슨은 에드워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테디, 그만 일어나야겠는걸. 바쁘니까. 오늘 밤 둘이서 집으로 식사하러 오지 않겠는가? 그거 좋지요. 하고 에드워드가 말했다. 친절은 감사합니다만 하고 베이트만은 냉담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에 오래 머무를 시간이 없어서요. 내일 배로 떠나게 되어 있어요. 뭐 하시다면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뭘 그러세요? 이 지방 요리를 대접하겠어요. 집사람은 요리 솜씨가 좋습니다. 테디가 안내할 거예요. 일찍 오셔서 해가 지는 것을 구경하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침대도 하나 임시로 준비하겠어요. 물론 가고 말고지요. 하고 에드워드가 말했다. 배가 들어온 밤에는 호텔은 언제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방갈로에 쓰라면 밀린 얘기도 나눌 수 있어요. 이대로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어요. 하고 잭슨은 아주 친절한 어조로 말했다. 시카고와 메어리의 얘기를 다 듣기 전에는 말입니다. 잭슨은 가볍게 머리를 숙이고 베이트만이 뭐라고 대답할 틈도 없이 가버리고 말았다. 타이티에서는 거슬리 먹혀들어가지 않아 하고 에드워드는 웃었다.
더구나 섬에서도 제일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어. 아내가 요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니? 저 사람의 부인은 주네버에 있잖아. 그렇게 멀리 있었어야 아내라고도 할 수 없지 않겠어? 하고 에드워드가 말했다. 더구나 헤어지고 나서 이미 오래되기도 했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또 한 사람의 부인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 잠시 동안 베이트만은 잠자코 있었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었다. 이어고 얼굴을 들자 에드워드의 눈이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었다. 베이트만은 불끈하여 얼굴이 붉어졌다. 아놀드 잭슨은 더러운 녀석이다. 하고 베이트만은 말했다. 아마 그런 것 같아. 하고 에드워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착실한 인간이라면 저런 녀석과 어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었는데 나도 착실한 인간은 아닐 거야. 항상 어울리니 에드워드? 노상 저 사람은 나를 조카로 삼았지. 베이트만은 몸을 내밀며 에드워드를 응시했다. 자네는 저 남자가 좋나? 굉장히 좋아해. 하지만 자네는 모르나? 이 섬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나? 저자는 위선자며 전과자야. 저런 자는 문명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해. 에드워드는 자기가 피우는 담배에서 연기어의 동그라미가 하늘하늘 바람 한 점 없는 꽃향기로 가득 찬 대기 속으로 피어오르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꽤 질이 나쁜 비열한이라고 생각해 하고 에드워드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 사람이 저지른 악행을 이미 후회하고 있으니까 너그럽게 보아달라고 할 만큼 나는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 저 사람은 사기꾼이었고 위선자였어.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어. 하지만 나는 저 사람만큼 유쾌한 얘기 상대를 얻은 것은 처음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저 사람으로부터 배운 거야. 뭘 배웠니? 베이크만은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지. 훌륭한 선생이군. 그 사람의 훈도 덕분인가? 재산을 모을 기회를 잃고 지금 10센터 상점에서 점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그 사람은 훌륭한 개성을 갖고 있어. 하고 에드워드는 호인다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마 오늘 밤이면 자네도 내 말을 알게 되겠지. 그런 생각이라면 그 사람 집에 식사를 가는 것은 그만두겠어. 그 집에 한 발자국이라도 발을 들여놓는 것은 질색이야.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나, 베이트만? 우리들은 오랜 친구가 아닌가. 내 부탁이라면 들어주겠지. 에드워드의 어조는 어딘가 옛날의 에드워드와는 다른 무엇이 깃들어 있었다. 그 부드러운 어조에는 이상하게도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힘이 있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가지 않을 수 없군. 하고 베이트만은 웃었다. 또 한편으로 베이트만은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아놀드 잭슨에 대해 최대한으로 알아두는 것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에드워드를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 힘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었다. 에드워드와 얘기를 하고 있으니 더욱 그가 변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이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번 여행의 목적을 잘못 꺼낼 수는 없어. 좀 더 파악하고 나서 하기로 하자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베이트만은 막연하게 이번 여행의 일이나 그 수학, 시카고의 정치, 서로가 친한 여러 친구들 혹은 또 함께 다녔던 대학 시절의 일 등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다가 에드워드가 이제 가게로 가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5시에 마차를 가지고 베이트만을 맞으러 올 테니 함께 아놀드 잭슨 집으로 가자고 했다. 그건 그렇다 하고 자네도 이 호텔에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에드워드와 함께 천천히 뜰을 걸어 나오며 베이트만은 말했다.
여기서 있을 만한 곳이라면 이 호텔뿐이잖아. 내게는 안 맞아. 너무 사치해. 거리에서 좀 떨어진 곳에 방을 세들고 있어. 거기는 싸고 깨끗하니까.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자네는 시카고에 있을 때 싸다거나 청결하다거나 그런 것을 첫째 조건으로 하지 않았어? 시카고라고? 그건 무슨 뜻이야, 에드워드? 세계 제1의 대도시가 아닌가? 그건 알고 있어, 하고 에드워드가 말했다. 베이트만은 흘금 에드워드의 얼굴을 훔쳐보았지만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시카고에는 언제 돌아갈 셈인가? 바로 그건데 말이야, 하고 에드워드는 미소했다. 그 대답이나 그 어조에 베이트만은 아연했다. 설명을 드리려 했지만 그보다 앞서 에드워드는 마침 차를 몰고 지나치던 혼혈의 남자에게 손을 흔들었다. 태워다 줘, 찰리. 에드워드는 베이트만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 야드 앞에 멈추어선 차로 달려갔다. 뒤에 남은 베이트만은 수수께끼 같은 가지가지의 인상을 종합해 보는 도리밖에 없었다. 에드워드는 늙은 말이 끄는 덜덜거리는 두 바퀴 마차로 맞으러 왔다. 두 사람은 해변을 따라 난 길로 달려갔다. 길 양쪽은 코코넛이나 바닐라 농장이 있고 가끔 커다란 망고나무가 눈에 띄었다. 울창한 푸른 나무 그늘에서 노랗고 빨갛고 보랏빛의 열매가 보였다. 또 때로는 바다가 숨었다 나타났다 했다. 물결 하나 일지 않는 푸른 바다로 곳곳에 늘씬한 종려나무가 있는 우아하고 작은 섬이 떠 있었다. 아놀드 잭슨의 집은 높은 언덕 위에 서 있었고 거기는 한 가닥의 길이나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마구를 벗겨 마른 나무에 메어두고 마차는 길바닥에 그대로 놓아두었다. 하는 일마다 되는 대로였다. 집에 도착하자 키가 크고 얼굴의 균형이 잡힌 중년의 토인 여자가 나왔다. 에드워드는 그녀와 친밀하게 악수를 교환하고 베이트만을 소개했다. 이쪽은 친구인 헌터군. 오늘 밤은 잘 먹겠습니다요. 라비나. 네네. 하고 그녀는 쌩긋 웃었다. 아놀드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멱을 좀 감고 오겠어요. 파리오를 둘만 빌려주세요. 여자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 여자는 누구지? 하고 베이트만은 물었다. 아, 라비나야. 아놀드의 부인이지. 베이트만은 입술을 꽉 다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자는 곧 돌아와서 보퉁이를 에드워드에게 건넸다. 두 사람은 급한 비탈길을 간신히 내려가서 해변의 야자나무 숲으로 들어가 옷을 벗었다. 에드워드는 파레오라는 한끝에 달린 목면을 몸에 감아 수영복으로 하는 방법을 베이트만에게 가르쳤다. 이윽고 두 사람은 미지근한 얕은 물에서 첨벙거리며 헤엄쳤다. 에드워드는 기분이 좋았다. 큰 소리로 웃고 소리치고 노래했다. 마치 14살 된 머슴에 같았다. 이처럼 명랑한 에드워드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윽고 해변에 누워 맑은 대기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베이트만은 에드워드의 구김살 없는 쾌활함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인생이 즐거운 것 같구나. 암, 즐겁지. 어렴풋이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아놀드 잭슨이 두 사람 쪽으로 오고 있었다. 마중을 왔어요. 어때요, 헌터 씨? 헤엄치기에 좋지 않아요? 아주 좋았어요. 하고 베이트만은 대답했다. 아놀드 잭슨은 이미 아까의 그 하얀 삼베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다만 허리에 파레오를 감고 맨발로 걷고 있었다. 길고 흰 곱슬머리와 금욕적인 얼굴인 그가 토인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묘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조금도 주눅이 들어있지는 않았다. 준비만 되면 곧 돌아갑시다. 하고 잭슨은 말했다. 잠깐만 옷을 입겠어요. 하고 베이트만이 말했다.
뭐야, 테디, 친구에게 파레오를 가져다 주지 않았나? 베이터만은 양복이 편할 거예요, 하고 에드워드는 미소했다. 물론이지, 하고 베이터만은 툭 쏘듯이 말했다. 그런데 에드워드는 허리에 천을 감았을 뿐 이미 준비를 끝내고 서 있었다. 이쪽은 아직 와이셔츠도 다 입지 못했는데. 맨발로 다니다니 너무 심하잖아, 하고 에드워드에게 물었다. 길은 바위로 울퉁불퉁하지 않니? 뭐 익숙해졌으니까. 시내에서 돌아와 파레오를 걸치고 지내면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하고 잭슨이 말했다. 만일 이곳에 오래 사신다면 틀림없이 파레오를 권하겠어요. 이처럼 합리적인 옷은 좀 해서 없어요. 시원하고 편리하고 값싸고. 길을 올라 집에 도착하자 잭슨은 두 사람을 흰 뺑기치를 한 천장이 없는 커다란 방으로 안내했다. 식탁에는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베이트만은 5인분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았다. 이봐, 테디의 친구에게 인사하러 나와요. 그리고 칵테일을 만들어줘, 하고 잭슨은 큰 소리로 말했다. 잭슨은 베이트만을 길다란 낮은 창가로 데리고 갔다. 저걸 보십시오, 하고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잘 보십시오. 눈 아래에는 야자나무들이 굴러떨어질 듯이 경사지게 나 있었다. 바다는 석양 속에서 비둘기의 가슴털같이 부드러운 변화무쌍한 색깔을 띠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하구에는 토인들의 집이 꽉 차 있었다. 사주 쪽에는 또렷하게 보조된 카누가 보였다. 두 사람의 토인이 그 속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 먼 저쪽으로 눈을 돌리자 광활한 대해가 조용히 가로누워 있었다. 20마일 저쪽에 참으로 시인의 공상과도 같은 어렴풋한 환상처럼 모아라는 섬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다. 그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에 베이트만은 당황하여 멍청히 서 있었다. 이런 경치는 나서 처음 보았습니다, 하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놀드 잭슨은 눈앞의 경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윈 사려 깊은 얼굴에는 장난기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베이트만은 아놀드의 얼굴을 보고 그 고고함을 또 깨달았다. 참으로 아름다워, 하고 아놀드 잭슨은 중얼 그렸다. 바로 눈앞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은 시시각각으로 흘러가니까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인상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원 앞에선 느낌이 들지요. 아놀드의 목소리에는 깊이가 있었다. 울림이 있었다. 그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순수한 이상주의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베이트만은 웬만큼 자기 자신을 타이르지 않으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남자가 일찍이 범죄인이었고 악랄한 사기꾼이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때 에드워드는 무슨 소리를 들은 듯이 후딱 뒤를 돌아보았다. 얘가 우리 딸입니다, 헌터 씨. 베이트만은 처녀와 악수했다. 그녀의 검은 눈은 아름다웠고 붉은 입술은 떨고 있었다. 피부는 조금 검은 편이었고 어깨까지 늘어져 물결치는 곱슬머리는 칠흑이었다. 몸에 감고 있는 것은 핑크색 목면의 실내복뿐이었다. 그리고 맨발이었다. 머리에는 향기 높은 흰 꼬태를 얹고 있었다. 아름다운 처녀였다. 폴리네시아의 봄의 여신이라고 할 만한 풍정이었다. 처녀는 조금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베이트만이 처녀보다 더 부끄러워했다. 모든 것이 묘한 느낌이었고 어색했다. 달의 요정 같은 연연한 처녀가 세이크를 들어 익숙한 솜씨로 세 사람의 칵테일을 만들었다. 그것을 보고 있어도 전혀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좀 턱 쏘는 것으로 해주라고, 하고 잭슨이 말했다. 처녀는 칵테일을 컵에 따르자 애교스럽게 미소 지으며 세 사람에게 돌렸다.
베이토만은 칵테일을 만드는 솜씨에는 꽤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처녀가 만든 칵테일을 맛보고 나서 그 훌륭한 멋에 적지 않이 놀랐다. 잭슨은 손님이 놀라는 표정을 보고 자랑스럽게 웃었다. 나쁘지 않지요. 내가 가르쳐 주었어요. 옛날에 시카고에 있었을 무렵에는 시카고의 바텐더 중에서 나를 따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자만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심심하면 흔히 새로운 칵테일을 머릿속에서 만들어 보곤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드라이 마티니가 역시 제일이더군요. 베이트만은 뭔가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얼굴이 붉었다 푸르렀다 하는 것을 느꼈다. 말을 못하고 있는데 토인 소년이 커다란 사발에 담긴 수프를 들고 왔기 때문에 일동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아놀드 잭슨은 자기의 말이 동기가 되어 옛날 일들이 생각난 듯 감옥 시절의 얘기를 시작했다. 극히 자연스러운 어조로 조그만 아기도 없이 마치 외국 유학 시절의 추억이라도 얘기하듯이 아놀드는 베이트만을 향해 얘기하고 있었지만 베이트만은 당황했다. 에드워드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시선은 재미있다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베이트만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잭슨은 나를 놀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바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더구나 그럴 필요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괜히 화가 났다. 아놀드 잭슨은 파렴치한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도리가 없다. 그리고 저 녀석의 뻔뻔스러움을 보라. 그렇게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느 도단이다. 식사는 차례로 나왔다. 베이트만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요리를 먹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생선이랑 그 밖에 뭔지 모를 것도 있었다. 베이트만은 예의상 하는 수 없이 입에 넣었다. 그런데 의외로 무척 맛이 좋았다. 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베이트만이 그날 밤 가장 뼈아픈 굴욕을 맛본 경험이었다. 베이트만 앞에 작은 꽃대가 놓여 있었다. 화재가 궁해서 용기를 내어 그것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 바가 당신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하고 잭슨이 말했다. 수줍어서 말을 못했나 보지요. 베이트만은 꽃대를 들어 처녀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머리에 쓰셔야지요. 하고 처녀는 얼굴을 붉히고 미소하며 말했다. 난 그건 못해요. 이것은 이 지방의 아름다운 풍습이에요. 하고 아놀드 잭슨이 말했다. 아놀드의 앞에도 꽃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에드워드도 그렇게 했다. 아마 이 꼴로는 어울리지 않을걸요. 하고 베이트만은 쑥스러운 듯이 말했다. 파레오를 쓰시겠어요? 이바가 급히 물었다. 곧 가져올 테니까요. 아니, 좋습니다. 이대로가 오히려 낫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 가르쳐 드려요, 이바? 하고 에드워드가 말했다. 베이트만은 이때만은 친구를 원망했다. 이바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웃으며 베이트만의 검은 머리에 꽃대를 얹어주었다. 참 잘 어울려요. 하고 아놀드의 아내가 말했다. 어울리는지요, 아놀드? 어울리고 말고요. 베이트만은 전신에 땀이 솟는 듯 했다. 어두워서 아쉬워요. 하고 이바가 말했다. 세 분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어두워서 다행이라고 베이트만은 생각했다. 감색 사지 신사복에 하이 칼라를 품이 있게 말끔히 차려입고 거기다 머리에는 우스꽝스러운 꽃대를 얹고 있는 모습은 무척 얼간이처럼 보일 것이다. 베이트만은 속이 뒤집힐 것만 같았다. 하지만 겉으로는 어디까지나 태연했다. 이때만큼 자제심을 쥐어짰던 적은 일생에 다시 없었다. 아놀드에 대해서 무작정 화가 났다. 테이블의 주인석에 앉아 반나체로 성인 같은 얼굴을 하고 희고 아름다운 곱슬머리에 꽃을 얹고 있는 노인,
하는 집마다가 상식을 벗어나 있었다. 이윽고 식사는 끝났다. 이바와 어머니는 설거지 때문에 남았고 세 남자는 베란다에 가서 앉았다. 대단히 포근한 밤으로 주위는 밤에 피는 흰 꽃의 향기로 가득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뜬 마늘은 지금 광대한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바다는 끊임없는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고 있었다. 아놀드 잭슨이 얘기를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풍성해서 음악을 듣는 것 같았다. 토인들의 얘기, 이 나라의 오랜 전설, 옛날의 이상한 이야기, 미지의 세계의 모험담, 사랑과 죽음, 미움과 복수의 얘기에 대해서 말했다. 혹은 멀리 바라다 보이는 섬들을 발견한 모험가에 대해서 말했다. 혹은 거기에 정착한 수부들이 대수장의 딸과 결혼한 얘기랑 그 은빛 해변에서 기구한 생애를 보낸 유랑민에 대해서 얘기했다. 베이트만은 굴욕을 느끼고 붕괴했던 터라 처음에는 불끈 화가 난 마음으로 듣고 있었으나 이윽고 그의 말의 이상한 마력에 끌려 홀린 듯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방대하게 떠오르는 로맨서의 세계가 삭막한 나날의 빛을 감싸버렸다. 과연 베이트만은 잊어버린 것일까? 아놀드 잭슨이 말을 교묘하게 하고 그 매력으로서 선량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사취하고 또 그 매력 때문에 자칫 형벌을 면할 뻔했다는 것을 그만큼 말의 매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말로서 감정을 북돋우는데 그만큼 감각이 날카로운 사람은 없다. 갑자기 아놀드가 일어섰다. 자, 그럼 나는 이쯤에서 실례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할 얘기도 많겠지요? 주무실 때가 되면 테디가 방을 안내할 테니까요. 아니, 잘 생각은 없습니다. 하고 베이트만이 말했다. 자고 가시는 편이 편하실 거예요. 시간에는 늦지 않도록 깨워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아놀드 잭슨은 마치 법의를 걸친 선임처럼 침착하게 베이트만과 정중한 악수를 나눈 뒤 안으로 들어갔다. 물론 자네가 굳이 호텔로 돌아가겠다면 태워다 주겠어. 하고 에드워드가 말했다. 하지만 자고 가는 편이 좋아. 이른 아침에 마차를 달리면 무척 상쾌하니까.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잠자코 있었다. 베이트만은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까 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니 더욱 분명하게 얘기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시카고에는 언제 돌아갈 셈이지? 하고 갑자기 말을 꺼냈다. 잠시 동안 에드워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이윽고 조금 나른한 듯이 친구를 보고 씩 웃었다. 글쎄, 아마 돌아가지 않을 거야. 돌아가지 않아? 도대체 그건 무슨 뜻이지? 하고 베이트만은 큰 소리로 물었다. 나는 여기서 그럭저럭 행복해. 그걸 일부러 뒤집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농담이 아니야. 이런 데서 일생을 망치다니 말이나 되나? 이런 생활에서 빠져나와야 해. 늦기 전에 말이야. 아까부터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댔어. 자네는 이곳에 매혹되고 악의 힘에 굴복당했어. 그런 것들과 인연을 끊자면 그야 처음에는 꽤 괴롭기도 하겠지. 하지만 일단 자유의 몸이 되면 모든 신에게 감사하고 싶어질 거야. 마치 아편 중독자가 아편을 끊을 때와 같은 거지. 그때 가서 보면 2년간 얼마나 해로운 공기를 마시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고향의 신선한 공기를 가슴이 뻐근하도록 마시면 얼마나 후련할지 그야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베이트만은 빠른 어조로 말했다. 말이 가슴에서 마구 쏟아서 나왔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진정이 담겨 있었고 애정이 넘쳐났다. 에드워드는 감동했다. 그렇게까지 걱정해주니 참 고맙네. 그럼 나와 함께 내일 떠나는 거야. 에드워드,
도대체가 이런 것의 언급부터가 잘못된 일이었어. 이런 생활은 자네에게 맞지 않아. 자네는 이런 생활이니 저런 생활이니 하지만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욱 뜻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런 것은 여러 말이 필요 없는 게 아닐까? 할 일을 다하고 근면하며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르는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보답은 할 일을 다했다는 느낌, 이것이 그 보답이지. 아무래도 내게는 좀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들어 하고 에드워드가 말했다. 밤의 희미한 빛을 통해 에드워드가 미소 짓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자네는 내가 무척 타락했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는 3년 전의 나라면 다소 붕괴할 만한 것도 있다고 생각해. 아놀드 잭슨으로부터 배운 사고방식인가? 베이트만은 화가 나는 듯이 물었다. 자네는 그 사람이 싫겠지. 무리도 아니야. 나도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싫은 녀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네와 똑같은 편견을 갖고 있었어. 저 사람은 참으로 별난 데가 있어. 자네도 그건 깨달았을 거야. 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던 일을 조금도 숨기려고 하지 않아. 과연 감옥에 들어간 것을 후회하고 있는지 감옥에 들어가게 된 자기 죄과를 뉘우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오직 한 가지 불평을 한 것은 추록했을 때 건강을 해쳤다는 것뿐이었어. 저 사람은 아마 후회란 것을 모를 거야. 철저하게 비도덕적이야.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이야. 자기 자신도 있는 그대로 시인해. 관대하고 친절해. 옛날부터 관대하고 친절했대. 하고 베이트만은 말했다. 나무 호주머니를 축내면서 말이야. 내게 있어서 참으로 좋은 벗이야. 자기가 느낀 그대로 그 인간을 해석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일까? 그 결과가 어때? 자네는 선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잖아. 아니, 그렇지는 않아. 선과 악은 옛날 그대로 내 마음속에 확실히 구별되고 있어. 하지만 아무래도 잘 모르게 된 것은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야. 도대체 아놀드 잭슨은 선행을 하는 악인인지 혹은 악행을 하는 선인인지 나는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없어. 우리들은 남의 일을 이러쿵저러쿵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 가운데서 가장 선인이란 자도 어쩌면 죄인인지도 몰라. 가장 악인이란 자도 어쩌면 선인일지도 몰라. 아무도 그걸 알 수 없어. 흰 것을 검게, 검은 것을 희게 생각하라고 해도 소용없어. 하고 베이트만이 말했다. 걱정 마. 그런 억지는 쓰지 않을 테니까, 베이트만. 에드워드가 이렇게 대꾸를 했을 때 어쩐 일인지 그의 입가에 미소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베이트만은 이해할 수 없었다. 에드워드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오늘 아침 자네 모습을 보았을 때 하고 한참 만에 그는 말을 시작했다. 2년 전의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 칼라도 그랬고 신도 그랬고 감색 양복도 그랬고 희망이 넘쳐나는 점도 꼭 같았어. 완강한 의지도 마찬가지였어. 정말 그 당시는 희망에 불타고 있었지. 이곳의 조는 듯한 느린 움직임을 보면 몸이 움찔움찔했어. 사방을 돌아다니며 관찰해 보았지만 어디를 가도 계량과 발전의 가능성이 있었어. 이곳에서 막대한 재산을 벌 수 있는 거야. 코프라를 자루에 담아 수출하고 기름은 미국에서 짜다니 참으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어. 기름도 여기서 짜는 편이 얼마나 경제적인지 몰라. 노동비도 싸고 운송비도 절약돼. 나는 이미 섬에 큰 공장들이 가득 들어 찬 듯한 느낌이었지. 다음에는 그 코프라를 야자에서 갈라내는 방법인데 이게 또 전혀 엉터리야. 그래서 나는 기계를 발명했어. 그것을 사용하면 한 시간에 240개의 야자 열매를 깰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또 항구가 너무 좁아. 그래서 항구를 확장할 계획을 세웠지. 다음에는 신디케이트. 여기서 신디케이트란
경쟁 방지, 이윤 증대 등을 위한 자본가 협회를 말합니다. 신디케이트를 결성하여 땅을 사들이고 임시 거주자들을 위해 호텔을 2세트, 방갈로를 세울 계획을 짰지. 또 캘리포니아에서 여행객을 끌기 위해 기선의 서비스를 개선할 것도 생각했어. 20년쯤 지나면 이 반 프랑스적인 나른하고 조그만 파피트업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10층 빌딩과 시내 전차, 극장, 오페라 하우스, 증권 거래소가 있고 그리고 시장이 있는 미국의 대도시가 생겨나는 거다라고 나는 생각했어. 그리고 에드워드. 베이트만은 흥분하여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되물었다. 멋진 계획이 아닌가. 더구나 자네에게는 그것을 해치울 능력이 있어. 적어도 자네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사이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거야. 에드워드는 조용히 쿡쿡 웃었다. 난 되고 싶지 않아 하고 말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거니 막대한 돈이야. 몇백만 원이란 말이야. 그만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큰 세력을 갖게 돼. 그리고 만일 자네 자신이 그런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인간을 위해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보게. 새로운 기업을 개척해주고 몇천이라는 사람에게 직업을 주는 거야. 자네 얘기를 듣고 있으니 그 멋진 앞날이 생생하게 떠올라 눈이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 그렇다면 앉아, 베이트만. 하고 에드워드는 소리를 내어 웃었다. 내가 발명한 야작 깨는 기계는 앞으로 쭉 쓰이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내 힘으로는 파피터의 오래된 거리에 시내 선차가 달리기는 절대로 못할 테니까. 베이트만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모르겠군 자네 마음을 하고 말했다. 나는 조금씩 깨달았어. 나는 이곳의 생활이 차츰 좋아졌어. 평온하고 태평스러운 이곳의 생활이. 그리고 복된 미소를 언제나 띠고 있는 선량한 이곳의 사람들이 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전에는 생각할 틈이라곤 전혀 없었는데 책도 읽게 되었어. 전에도 늘 읽지 않았어. 시험을 위해서는 그랬지. 그리고 남과 대화할 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야.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지만 여기서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는 것을 배웠어. 얘기하는 것도 배웠어. 남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의 하나야. 하지만 거기에는 여유가 있어야 해. 전에 나는 항상 바빴어. 그때까지 내가 대단히 훌륭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여겨졌던 생활은 차츰 하찮은 속된 것으로 여겨졌어. 그처럼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노상 발발거려 봤댔자 뭐가 돼? 라고. 지금 시카고를 돌아보면 어둑한 잿빛 돌뿐인 도시, 마치 감옥 같은 생각이 들어. 더구나 끊임없는 소음의 도시. 도대체 온 시가 그처럼 바쁘게 설진돼서 뭐가 된다는 거니? 그런 속에서 인간은 뜻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사무실로 달려가 밤까지 몇 시간이고 일을 하고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 저녁을 먹고 극장에 가기 위해서니 내가 청춘을 이런 식으로 보내야만 할까? 젊은 시절이란 짧아. 베이트만. 더구나 그렇게 해서 나이를 먹었을 때는 도대체 무엇을 즐거움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아침에 집을 나서서 허둥지둥 사무실로 달려가고 밤까지 몇 시간이고 일을 하고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극장에 가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재산이라도 모았다면 그런 생활도 좋을지 모르지. 난 모르겠지만 사람 나름일 거야. 재산도 모으지 못했을 경우는 어떨까? 그런 생활에 무슨 가치가 있어? 나는 그런 생활보다는 인생을 좀 더 뜻있게 보내고 싶어, 베이트만. 그럼 자네는 인생에서 무엇이 뜻있다고 생각하나? 자네는 웃을지 모르지만 진과 선과 미야. 그런 거라면 시카고에서도 가질 수 있잖아.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나는 그게 안 돼. 라고 말하고 에드워드는 벌떡 일어났다. 알겠나? 난 옛날의 내 생활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에드워드는 격한 어조로 말했다. 위험한 고비에서 용케 빠져나왔는데 그대로 있었더라면 하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이리로 와서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기까지 내 자신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 만일 그때 내가 계속해서 부자인 그대로였다면 적어도 영원히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을 거야. 자일도 그런 말을 하는군. 베이트만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영혼에 대해 우리들은 자주 토론하지 않았나? 했지. 그런 것은 귀머거리가 음악에 대해 토론하는 것과 같았어. 나는 절대로 시카고에 돌아가지 않아, 베이트만. 그럼 이사벨은 어떡하지? 에드워드는 베란다 끝까지 걸어가 상반신을 내밀어 신비롭고 푸른 밤 경치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베이트만을 돌아보았을 때 희미하게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사벨은 내게 너무 과분해. 이제까지 만난 여성들 중에서 나는 이사벨을 제일 존경해. 그 사람의 두뇌는 훌륭해. 더구나 단순히 아름답기보다는 올바른 사람이야. 그 정력, 그 야심도 나는 존경하고 있어. 그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끔 태어났어. 나한테는 너무 과분해. 이사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야 그러니까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지 않으면 안 돼, 베이트만. 내가? 하고 베이트만은 소리쳤다. 하필이면 내가? 난 그런 말은 절대로 할 수 없어. 에드워드는 밝은 달빛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지금도 미소 짓고 있을까? 이사벨을 속이려 해도 소용없어, 베이트만. 그 사람의 날카로운 두뇌에 걸리면 5분 이내로 바닥이 드러나. 처음부터 다 털어놓는 게 좋을걸. 뭘 말이야? 물론 자네를 만났다는 얘기는 하지. 베이트만은 당황했다. 하지만 달라,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나는 전혀 희망이 없다고 말이야. 가난은 고사하고 가난을 즐기고 있더라고 말이야. 직장에서 쫓겨난 것은 게으르고 멍청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밤 자네가 본 전부를, 내가 얘기한 전부를 이사벨에게 말해주라는 거야. 순간 어떤 생각이 베이트만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 그는 분주하게 일어섰다. 마음의 동요를 억제하지 못하고 에드워드와 마주섰다. 뭐라고? 그럼 자네는 이사벨과 결혼하지 않겠단 말인가? 에드워드는 진지한 얼굴로 베이트만을 보았다. 내 쪽에서 약혼을 취소해 달라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어. 만일 이사벨이 약속대로 결혼을 해달라고 한다면 미안하나마 선량하고 애정 깊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해 볼 셈이야. 나더러 그런 말을 전하란 말인가, 에드워드? 내가 그런 얘기를, 그처럼 심한 말을, 자네가 결혼을 바라지 않는다고 이사벨은 한순간도 그런 의심을 가진 적이 없어. 자네를 사랑하고 있어. 이사벨에게 그런 모욕을 주다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에드워드는 또 웃었다. 자네야말로 이사벨과 결혼하면 좋지 않은가. 옛날부터 이사벨을 사랑하고 있었어. 자네들 두 사람은 참으로 어울려. 자네라면 이사벨을 최대한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말은 그만두게. 참을 수가 없어. 에드워드의 어조에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을 느끼고 베이트만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하지만 에드워드의 눈은 진지했고 웃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베이트만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완전히 당황하고 있었다. 자기가 타이티에 온 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 때문임을 에드워드는 깨닫고 있을까? 베이트만은 무서운 일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솟구치는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럼 만일 이사벨이 약혼을 취소하자고 편지를 보내온다면 자네는 어쩔 셈인가? 베이트만은 천천히 물었다. 그래도 결국은 살아가겠지? 하고 에드워드는 대답했다.
베이트만은 마음이 동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드워드의 대답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네가 좀 더 떳떳해 주었으면 좋았을걸 하고 베이트만은 조금 짜증스러운 듯이 말했다. 자네는 지금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거야. 그런 기묘한 태도를 하고 있으면 전혀 무책임한 말을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는 파레오를 입고 장미 화환을 얹고 있어도 실크 모자를 쓰고 연미복을 입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진지하다고. 그때 문득 다른 생각이 베이트만에게 떠올랐다. 에드워드, 설마 나를 위해서가 아니겠지? 자네의 이러한 행동은 말이야.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일은 나의 장래를 크게 바꾸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나를 위해 희생이 되려는 것은 아니겠지. 만일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싫어. 아니야, 베이트만. 여기 와서부터는 쓸데없는 감상엔 젖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나는 자네와 이사벨이 행복하기를 바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은 불행해도 좋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 이 대답을 듣고 베이트만은 조금 으시시함을 느꼈다. 다소 비꼬는 듯이 들렸기 때문이었다. 나 같으면 희생이라는 훌륭한 행동에 대해 억울하게는 생각지 않을 텐데 말이다. 그럼 자네는 여기서 무의미하게 인생을 보내고 그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인가? 자살이나 다름없잖아. 우리가 대학을 나왔을 때 자네는 그렇게도 희망에 불타고 있었어. 그랬던 자네가 지금 자파즘의 조문으로 만족하고 있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어. 아, 그건 임시 직업이야. 그리고 좋은 경험이기도 해. 난 다른 군도에 작은 섬을 갖고 있어. 여기서 그렇군 한천 마일은 될까? 얕은 바다가 띠처럼 삥 둘러있는 땅이야. 아놀드는 거기에 야자나무를 심었어. 그것을 내게 양도하겠다는 거야. 어째서 자네에게 양도하지? 하고 베이트만이 물었다. 그것은 만일 이사벨이 파혼을 해준다면 나는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거든. 자네가? 베이트만은 참으로 놀랐다. 토인과의 혼혈아와 결혼한다니 그런 엉터리 수작이 어딨어? 아무리 자네라 하더라도 설마 그렇게까지 마음이 타락하진 않았을 텐데. 그 아가씨는 좋은 여자야. 상냥하고 솔직해. 틀림없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 아가씨를 사랑하고 있나? 글쎄. 하고 에드워드는 생각하며 대답했다. 사랑한다 해도 이사벨에 대한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은 아니야. 나는 이사벨을 숭배하고 있어. 이사벨처럼 훌륭한 여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나는 이사벨의 반쪽의 가치도 없어. 하지만 이바에 대해서는 그런 감정은 없어. 이바는 거센 바람 앞에는 내어놓을 수 없는 아름답고 이국적인 꽃이야. 나는 그녀를 이 거칠은 세파에서 보호해주고 싶어. 이사벨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바가 사랑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지 나의 장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므로 장차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녀를 실망시킬 일은 없다고 생각해. 그녀는 내게 안성맞춤이야. 베이트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에드워드가 먼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이미 잠들 시간이 지났어. 하고 말했다. 간신히 베이트만도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침통했다. 머리가 완전히 혼란을 일으켜서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 실은 내가 이 섬에 온 것은 뭔가가 잘못되고 있지는 않나 해서였지. 자네가 처음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서 실패한 그대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나 하고 생각했던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야. 에드워드, 정말 실망했어. 자네가 무언가 훌륭한 일을 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어. 나는 불안하네.
자네가 모처럼의 천분과 청춘과 주어진 행복을 이처럼 하찮은 일에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말이야. 슬퍼하지 말게 하고 에드워드가 말했다. 난 실패한 게 아니야. 오히려 성공한 거야. 나는 가슴 부푸는 상념으로 장래를 꿈꾸고 있어. 정말 충실하고 존귀한 것으로 생각돼. 장차 자네가 이사벨과 결혼하면 가끔 나를 생각해 주겠지. 그 무렵 나는 나의 산호숨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식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겠지. 야자에서 열매를 따는 것도 옛날의 방법 그대로 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뜰에는 갖가지 꽃을 심겠어. 낚시질도 하겠어. 일은 얼마든지 있어. 결국 바쁘게 일을 해야 되겠지. 하지만 머리가 예민해질 만큼 바쁘지는 않을 거야. 책이 있고 이바가 있고 아이가 갖고 싶어. 하지만 무엇보다도 멋진 것은 무한히 변화가 풍부한 하늘과 바다야. 새벽의 싱그러움이야. 황혼의 아름다움이야. 실로 호화현란한 밤 경치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황무지였던 곳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거야. 난 뭔가 독자적인 것을 하겠어. 한 해 한 해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가겠지. 그리고 늙었을 때 과거를 돌아보고 행복하고 바람없는 평화로운 일생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어. 나는 나 나름대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맛보면서 일생을 보내겠지. 만족된 생활이란 것을 자네는 하찮게 생각하나? 가령 온 세상을 얻었다 해도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내 영혼을 발견한 거야. 에드워드는 앞서서 방으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침대가 둘 준비되어 있었다. 에드워드는 그 하나에 털썩 누웠다. 10분쯤 지나서 에드워드의 규칙발은 아기처럼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려왔다. 에드워드는 깊이 잠든 모양이었다. 베이트만은 마음이 어지러워 잠이 오지 않았다. 희미한 새벽빛이 유령처럼 소리도 없이 방에 스며들 때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여기서 베이트만의 긴 이야기는 끝났다. 그는 이사벨에게 아무것도 속인 것은 없었지만 다만 이사벨의 마음에 상처를 줄 만한 일이나 자기 자신이 멍청해 보였던 얘기만은 하지 않았다. 머리에 화환을 얹고 식탁에 앉았던 얘기는 하지 않았다. 또 이사벨이 파혼을 하면 에드워드는 당장 이사벨의 외숙인 아놀드 잭슨의 혼혈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사벨은 베이트만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으로 날카로운 직감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베이트만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사벨의 눈은 더욱 차가워졌고 입술은 더욱 굳게 다물어서 갔다. 그러고는 가끔 베이트만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만일 베이트만이 그처럼 자기 얘기에 열중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이사벨의 표정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 처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이트만의 얘기가 끝났을 때 이사벨은 이렇게 물었다. 아놀드 아저씨의 딸, 그 사람과 나와 어딘가 닮았어요? 베이트만으로서는 뜻밖의 질문이었다.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난 당신 이외의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요. 거기다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당신을 닮을래야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웠어요? 이사벨은 베이트만의 말에 살짝 웃으며 물었다. 글쎄, 아름답겠죠. 굉장한 미인이라고 말하는 남자도 더러는 있겠죠. 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요. 특별히 그 사람에 관해 이 이상 생각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사벨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손을 보았다. 약혼 때 에드워드로부터 받은 반지를 아직도 끼고 있었다. 에드워드가 파혼하자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나와 약혼하고 있다는 사실이 에드워드에게 격려가 될까 해서였어요.
그의 힘의 원천이 되고 싶었어요. 그이가 만일 성공한다면 그것은 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마음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한 셈이에요. 하지만 이젠 체념했어요. 만일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마음이 약한 탓이 되겠지요. 에드워드도 가엽게 자업자득이로군요. 친밀감이 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무언가 결여되어 있었어요. 줏대가 없다고 생각해요. 행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사벨은 반지를 손가락에서 쑥 잡아 빼자 테이블 위에 놓았다. 베이트만은 이사벨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심장은 마구 뛰어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사벨.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이사벨은 미소했다. 그리고 일어서자 베이트만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에게 뭐라고 감사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잘해주셨어요. 당신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베이트만은 이사벨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때만큼 이사벨이 아름다워 보인 적은 또 없었다. 아, 이사벨, 당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어요. 나는 다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좋게요. 당신은 꽤 구세군요, 베이트만, 하고 이사벨은 한숨을 쉬었다. 뭔가 든든한 큰 배를 탄 느낌이에요. 이사벨, 당신이 못 견디게 좋아요. 베이트만 자신, 어떻게 그런 영감이 떠올랐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갑자기 이사벨을 두 발로 포옹했다. 이사벨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베이트만에게 미소를 보냈다. 이사벨, 처음 당신을 보았을 때부터 나는 당신과의 결혼을 갈망했어요. 하고 베이트만은 정렬적으로 말했다. 그럼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고 이사벨은 대답했다. 이사벨도 베이트만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이트만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사벨은 기꺼이 그 아름다운 입술에 키스를 받았다. 이렇게 이사벨을 가슴에 안고 있으니 베이트만의 머릿속에는 자기의 트랙터 자동차 제조 회사의 공장이 자꾸자꾸 커가서 마침내는 100에이커의 부지를 가진 대공장이 되고 생산하는 자동차의 대수는 몇백만에 달하는 듯 했다. 그 상상은 뉴욕의 누구 못지않은 것이다. 그리고 뿔테 안경을 쓰고 한편 이사벨은 따뜻한 포옹에 몸을 맡기며 휴 하고 행복의 한숨을 쉬었다. 고전적인 장식의 호사한 미래의 저택을 꿈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저택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무도회와 다과회를, 세련된 상류 계급만을 초대한 만찬회를. 가엾은 에드워드, 이사벨은 문득 한숨 섞어 말했다.